trophy. You come in, you get a trophy because you're participating, and everybody is doing it. That to me is the biggest difference. And to your point, 이분들만 아니라 한국 야구장을 찾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 야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야구장에는 경기 말고도 관중들이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현재 국내 야구 팬들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의 일명 삐끼삐끼 댄스인데요. 특히 이준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 말고 일어나서 삐끼삐끼 댄스를 추는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만 7천만을 넘어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메이저리그도 아닌 KBO 리그 관련 영상임에도 영어 댓글들이 여러 달려 있는데요. 미국 등 외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조차 화제라는 거죠. 이를 입증하듯 틱톡 등 각종 SNS에는 최근 삐끼삐끼 댄스를 추는 영상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삐끼삐끼 댄스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자 뉴욕타임스에 틱톡을 뒤덮고 있는 한국인 치어리더들은 누구인가라는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춤을 추는 치어리더들이 기아 타이거즈 소속에 춤 이름이 삐끼삐끼라고 소개하는 등 삐끼삐끼 댄스 열풍에 대해 상세히 다뤘는데요. 단순히 삐끼삐끼 댄스뿐 아니라 한국 야구장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야구 팬들이 대한민국 야구장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선 삐끼삐끼 댄스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보죠. 삐끼삐끼 댄스는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이 팀이 수비 상황에서 상대팀 타자를 삼진시켰을 때 추는 춤입니다. 삐끼삐끼라는 이름은 치어리더들이 춤을 출 때 신발이 바닥에 비벼지면서 나는 소리에서 따온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팀 타자들을 놀리는 일종의 도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생각하면 기아 팬들로서는 재미있겠지만 상대팀 팬들로서는 열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댓글에서 알 수 있듯 기아가 아닌 다른 팀 팬들도 다 함께 삐끼삐끼 댄스를 즐길 정도로 삐끼삐끼 댄스는 팀을 막론하고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기아가 1위를 달림에 따라 이 춤을 볼 일도 많아졌고 팀 성적과 더불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국내 야구 팬들에 의해 유튜브나 틱톡 등에 올라온 삐끼삐끼 댄스 영상들이 해외 야구 팬들에게도 알려져 삐끼삐끼 댄스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언론사인 뉴욕타임스에서까지 기사 하나를 통으로 써서 다룰 정도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뉴욕타임스는 삐끼삐끼 댄스를 다룬 기사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한국 치어리더들의 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자국 미국 치어리더들의 춤과 비교했습니다. 삐끼삐끼 댄스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뉴욕타임스는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MPB 리그와 달리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KBO 리그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는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던 2020년에 전 세계를 통틀어 야구 리그가 운영되었던 곳이 KBO밖에 없었기에 미국에서 이를 당시 중단되었던 MLB 대신 방영해준 덕이죠. 하지만 MLB가 재개되면서 미국에서의 KBO 방영은 중단되었기에 이것만으로 이유를 대기는 어려운데요.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KBO 관중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KBO는 사상 최초로 9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요. 현재까지 추세를 고려하면 역대 최초 1000만 관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그 관중들 중 젊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고 그와 동시에 경기 자체만이 아니라 치어리딩 등 응원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겁니다. 관중 수 증가에 따라 이번에 처음 야구를 보러 와 야구 규칙이 생소한 사람들이라도 치어리더들의 춤 등 응원 문화는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한국 치어리더들과 미국 치어리더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농구나 미식축구 등에서 치어리더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한 고개 수준의 대규모 칼군무를 추면서 응원하는데요. 보는 맛은 분명히 있지만 일반 관중들이 같이 따라서 추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에 반해 한국 야구장 치어리더들의 춤은 따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관중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삐끼삐끼와 같은 한국 야구장 치어리더들의 춤이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미국 야구장에는 치어리더 자체가 없다는 것도 크죠.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재미있기까지 하니 관심이 갈 수밖에요. 뉴욕타임스는 삐끼삐끼 열풍 자체에 대한 분석 외에도 한국 야구장의 다른 특성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팀별로 정해져 있는 응원가를 함께 부르는 것 외에는 경기 외에 즐길 거리가 딱히 없는 미국 야구장과 달리 관중석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며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치킨이나 핫도그, 김밥, 떡볶이, 크림새우 같은 먹거리들도 미국과 비교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야구장의 매력으로 뽑았습니다. 미국 야구장에도 그 특유의 크나큰 미국식 핫도그 등 먹거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야구장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죠. 그래서 한국의 야구를 보러 온 미국 야구팬들 상당수가 미국에 비해 싸면서도 맛도 좋은 야구장 음식을 칭찬하곤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야구장과 비교해 한국 야구장이 확실하게 강점을 갖는 것은 바로 티켓값인데요. 지난 시즌 기준 MLB 구단 30개 중 28개가 홈경기 티켓값이 하나로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가장 비싼 LA 다저스를 포함해 상위 3개 팀은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로 2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합니다. 미국 아니랄까봐 가난하면 야구장 가기도 어려운데요. 가장 티켓값이 싼 미네소타 트윈스와 마이애미 멀린스도 9만 원이 넘는 돈을 써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반면 한국 야구장은 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선두인 기아의 챔피언스 필드 기준 스카이박스나 테이블석 같은 특수석들을 제외하면 성인이라도 가장 비싼 자리가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반석에 비해 훨씬 테이블석도 2인석까지는 MLB에서 가장 싼 구장들 티켓보다도 쌉니다. 반대로 말하면 MLB 구장들 들어갈 돈이면 한국 야구장에서는 테이블석에 앉아서 치킨 뜯으면서 편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야구팬들 중에는 한국 야구팬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미국에 비해 훨씬 싼 값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열정적인 응원 문화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들 빠던이라 부르는 배트 플립인데요. 코로나 당시 미국에서 KBO 경기들을 중계했을 때 중계진들이나 팬들이나 가장 놀란 부분 중 하나가 타자들이 빠던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공을 때리고 홈런이 거의 확정적이다 싶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방망이를 휙 던지며 기뻐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야구 문화에서는 이런 행위를 상대 투수에 대한 도발이나 모욕으로 간주해 자칫하면 벤치 클리어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MLB에서 빠더는 대부분 중남미 등 외국 출신이나 외국계인 선수들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자기 팀 홈에서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야구에서는 타자들도 빠던으로 홈런에 기쁨을 표출하고 투수들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니 미국 야구팬들 눈에는 낯설면서도 재미있어 보일 수밖에요. 이러한 빠던 문화는 야구 종주국이랍시고 야구를 너무 진지하게 대하기만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야구를 즐기면서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MLB는 시속 160km가 넘는 공들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그걸 타자들이 쳐내기까지 하는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0년 만에 7천만 관중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흥행 위기론이 불거졌습니다. 최고 관중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KBO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말고는 야구장에서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수들 수준이 높아도 경기 내내 재미있거나 기술적으로 볼만한 장면이 항상 나오리란 보장은 없고 그러다 보면 경기 시간이 긴 야구 특성상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에 반해 KBO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치어리더들과 함께 춤추거나 노래하는 등 경기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경기가 재미없게 흘러가도 관중들은 끝까지 경기장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한국 야구장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KBO 경기는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와 비교해 마치라 콘서트 같다. 한국 야구 경기에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팬들은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며 한 마음이 되어 응원한다. 이와 같은 경기장 문화는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하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야구장은 경기 결과나 내용과 상관없이 항상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선수들에 대한 응원가인데요. 선수 응원가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야구를 하는 곳이면 다 있지만 미국에서 자신의 응원가가 따로 있는 선수는 몇몇 스타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그 팀 팬들조차도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못하면 엄청난 야유를 보내곤 합니다. 반면 KBO에서는 꼭 스타 선수들이 아니라도 모든 선수에 맞춰 응원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인이거나 1군에서 모습을 보기도 힘든 선수라도 응원가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는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라면 누구나 스타로 대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응원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외국인 선수들은 다들 한국 팬들에게 큰 감동을 받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KBO는 현재 그 인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세계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전 세계 야구 팬들도 다 함께 신나는 한국 야구를 즐겨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